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00명은 용사는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300명을 용사라 말하는데, 여기서 용사라고 한 사람은 기도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사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300명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괴롭힌 사건이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왜 괴롭혀? 안 되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놓고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7년을 괴롭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만큼 괴롭혔냐면, 씨를 뿌려서 곡식이 나면 모조리 걷어가서 먹고 사는 존폐 문제까지 달리는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던 시대예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하나님, 당신의 선택하고 거룩하게 지명하여 불렀고 구별하는 복상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되겠습니까? 왔던 마귀 새끼도 쫓아버리고 우한도 물리쳐버려야지. 아니 미디안이 큰 우한 덩어리를 갖다 던져놓고서 그 밑에서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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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음성 들었냐면, 그게 뜻이래. 아멘은 아니야. 근데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자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의 1절을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미디안을 통해서 내가 너들을 고난 주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찾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부르냐? 요아스 아들 기도를 부른 거예요. 근데 기도를 부를 때 너는 큰 용사라고 불러. 아, 기도를 자기를 보니까 자기 아무리 봐도 자기는 므낫세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지파고 큰 용사는 절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라고 해줘. 이 사람 용사입니까? 용사 아닙니까? 용사, 용사 아니에요. 용사예요. 내가 아무리 용사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이 너 용사하면 용사야. 알다시피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미디안에 몇 명이 모였다는 거요? 아니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되는데 우리는 수십만 명이라 그래. 그냥 수십만 명이라 그래. 몇 명? 몇 명? 난 더 부르고 싶어. 100만 명. 지금 거들이 100만 명, 1000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숫자를 말하겠어요? 아니 숫자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들은 이랬던 저랬던 수십만 명이 모였다 칩시다. 모여서 성경 쓰니까 메뚜기와 같다. 뭐 약대를 탄 사람의 백상의 모래알 같다. 그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있는데, 자 전쟁 싸울 사람 나와. 몇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싸움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지 않지. 아니 수십만하고 3만 2천 명이, 이건 가능치 않은 일이야. 어쩌면 기도하는 용사를 불러놓고서 몇 명 모였냐? 3만. 야 저쪽에 수십만 명 큰일 났다.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지.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있어요. 뭐 우리 아무리 여기 주회종이고 목사고 우리 아 다 믿으면 다 걱정해요. 어? 걱정 왜 안 하겠어요? 해요. 잡으세요. 그런데 3만 2천 명 가지고 싸울 준비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대신 말씀을 하셔야지. 수십만인데 더 불러도 안 될 때 삶 너무 많다고요? 혹시 하나님 맛이 가신 것 아니? 아,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봐. 무슨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여기 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없으면 뭘로 할 거예요? 에? 솔직한 얘기예요. 에?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니, 아니 이게 많다고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야, 겁내고 벌벌 떠는 놈들을 보내.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서 혹시 전쟁 떠나가는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몇 명이 가서 2만? 저는 거기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2만 2천 명에서 싸워도 싸우면 안 돼. 싸우다가 이거 싸워도 맞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말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거 있어봐야 아무 도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자면 그걸로 교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우, 공부 하려면 하기 전에 족치네. 응? 그런 것들은 초당 찍어 먹어버려야 돼. 어차피 족치는 바람에. 응? 아니, 지금 그냥 힘든 것 가지고 해도 서로 힘을 맡아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뒤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그래 제목이 당신은 안 되지만 우린 뻔뻔해 너무. 지금 말하면서도 나도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잖아. 에? 우린 너무 뻔뻔스러워. 인전 한두 번 했어야지 그걸 갖다가. 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에? 안 됩니다. 아니 왜 내가 된다는 너는 안 되냐?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2만 2천 명 가고 몇 명 남았어요? 만 명 남았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이 흐뭇할까? 조마조마할까? 아, 조마조마다지. 우리가 생각해봐. 일단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잘못되면 자기 죽는 거야 여기서 무슨. 에? 근데 일단 하나님이 하려니까 2만 2천 명 갔어. 야, 몇 명? 만 명 남았다. 하나님 만 명 가지고 싸울 줄만. 아니 그것도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겨울가를 데리고 나가봐. 그 전에 물 먹여봐봐. 물. 하여간 하나님은 벽을 다 시켜. 어? 뭐 물을 먹어봐라 뭐 하니까. 근데 물을 먹는데 막 물 먹으니까 허겁지겁 되면서 엎어져서 막 개같이 핥아먹는. 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개같이 물을 핥아먹었다고 그래요. 어떤 놈 무릎 꿇고 엎어져서 물을 뭐 엎어져서 먹는 놈.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세 종류야. 개같이 핥아먹는 놈, 엎어서 먹는 놈, 무릎 꿇어서 물을 받아서 자기 손으로 먹는 사람. 야, 그 세 부류 중에 누구는 보네? 개같이 핥아먹는 놈을 보네. 그놈은 전쟁 데리고 나가봐야 개소리만 해. 절대 유익된 얘기 안 해. 교회가 어려울수록 우리 속에서 은혜로운 얘기는 하는데 교회가 어려울수록 들으면 안 될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목회는 있었어요. 있어요. 아니 지금 그저 힘들었는데 힘을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 데리고 나가봐야 전쟁에 맥 빠져. 그러니까 아이 개같은 놈들 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 끓고 먹었다? 싸움터에서 막 힘들으면 기도는요, 이러지 말고 우리 항복합시다. 항복할라면 또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거 전부 다 영적 싸움에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연관 안 돌릴 만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시키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남은 사람이 300명이라고 그랬지 용사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몰라요. 300명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을 자기도 모르게 떠서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300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300명은 이제 싸웁시다. 자, 싸워. 자, 무기를 준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무기 필요 없어. 에? 저기는 지금 낙타를 타고니 말을 타고니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무기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싸우는 무기가 야, 이것만 있으면 돼. 나팔, 항아리 단지, 횃불. 우리끼리 가만히 생각해. 이게 싸움의 무기예요? 이게 싸움의 무기냐고.
밤에 적진에 가려면 나팔 불면 안 됩니다. 조용히 숨어 들어가야지. 남의 적진을 횃불 들고 여기 있다고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깜깜해야지. 전혀 우리의 생각에서는 싸움의 도구는 거기 하나도 없어. 싸움의 도구는 하나도 없어. 저는 분명히 300명은 용사가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용사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다가 그때 채플에 한 강단에 우리는 전공부까지 다 모이면 한 800명이 모여서 일주일에 네 번,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야. 채플 시간에. 그러면 800명이 탁 앉아있으면 신학교 1학년 탁 들어와서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맨 앞자리에 저도 앉아있는 거예요. 탁 앉아서 제가 좀 신학을 늦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늦게 불러줬지만 은혜를 받게 해줘. 탁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배가 갑자기 나왔더니 여보 학생 예 이리 나와서 찬송 인도하세요. 갑자기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라는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음치입니다. 진짜는 음악에 대해서는 무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선배는 난 못하는데 아 지금 찬송 인도할 전도사가 안 왔으니까 맨 앞에 있으니까 날 부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벌벌 떨고 나와. 진짜 벌벌 떨고 나와서 딱 봤더니 7, 8명이 쫙 앉아있는데 전부 다 그냥 잡아먹을 듯이 무슨 찬송 부를까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27살 때 예수 믿고 28살 때 신학교 갔으니까 찬송 아는 것도 없어. 죄송하지만 그냥 나중에 그냥 만난 찬송과 천부의 의지 없어. 그것밖에 없어. 아는 찬송과 쉽게. 그 일단은 불러야 되니까 천부의 의지 부릅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야죠. 아! 이거 부르는데 막 울어요 앞에서. 앞에서 신학생들이 막 우는 거야. 내가 지금 채플에 참석해서 신학생들이 운 걸 내가 보질 못했걸. 나도 막 손 들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 무슨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부를 놈을 부르셔야지. 예? 이런 놈 불러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데 잠깐 나오는 게 하나가 내 마음속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죄송합니다. 그 시간 이후로 총학생 회장 되기까지 찬송인도 제가 했습니다. 다음에 왔던 그 선배가 했는데 맹성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니까 다시 저 장전도 시키자는 거야.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팔을 하나님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전쟁 때 창과 칼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인데 창이 무슨 필요 있고 칼이 무슨 필요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나팔이 필요한 거지.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로 쓰기 나팔로 쓰기보다도 불평의 도구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나팔의 도구보다도 원망의 도구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장비가 없어. 아니요. 장비가 필요한 것이란 너희들이 신앙의 문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 너희들 무기가 필요해. 너희들이 이 사람아 입술로 감사 찬양만 불러. 그러면 누가 싸운다고?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 혼자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전도서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지혜가 있으니 네 얼굴에 뭐가 나타나도다.
광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광채 안 나타나. 아유 요새 가서 타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타도 그 속에서 광채가 삐죽쭉 나와. 무슨 얘기래. 예? 여기 온갖 걸 다 발라도 은혜 없으면 얼굴에 은혜 없다 써 있어. 왜?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말에서 나와. 믿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와. 옳죠와 사랑케 믿으면서 이 싸움 무슨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세상에 무기가 필요한 것이나 내 입에 긍정의 입술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입술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값이면 은혜로만 하는 입술에게 축원합니다. 같은 값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 예? 좋은 말 하셔야지. 예? 우리가 있잖아요. 좋은 말 하셔야지. 아유, 좋은 말 하셔야지. 좋은 말. 이게 덤비는 건 아니야. 덤비는 건 안 되고 누가 말하다가도 우리가 그 말 듣기에 거북하면 좋은 말 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나팔수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사랑케 믿음의 식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환경 여기를 봐도 원망거리, 저기를 봐도 불평거리, 앞뒤 어디를 봐도 삭막한 거리. 근데 가장 놀라운 그럴 때 가장 삭막하고 힘들 때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할 때에 그때 감사하는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세상이 모두 다 힘들 때에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케 믿으면서 입술이 어떤 입술인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입술로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입지 못할 경우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 오늘 기도원의 300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팔 불어! 그러니까 나팔 불었어. 아, 이 싸움에 나팔 분다고 무슨 일 있어? 나팔 분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나팔 부셔야 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나가서 나팔 부셔야 돼.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나팔 부셔야 돼. 믿습니까? 아니 꼭 나가서 좋은 나팔 불려면 우리 목사 다 재수 없다고 그러고 그럼 어떤 목사가 될 수 있어? 아 우리 교회 안 돼 안 돼. 안 되는 교회 왜 다녀? 아 가만히 보세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집구석이 될 일이냐. 그런 집구석에서 왜 살아? 이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면? 누가 하면? 하나님 하면이에요. 우리는 할 재미가 못 돼. 무슨 내가 보고 있어. 절대 우리는 아니요. 내가 믿는 그분이 하신 걸 나는 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아 목사님 나는 못해. 아니 권사님. 권사님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데 왜 권사님 못한다고 그래? 이 말 맞아 틀려? 저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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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도 보면 22절에 어떤 일이 2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성경을 한번 찾아봐. 22절. 그거 다 찾아보셔야 돼. 예.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부는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지중에서 친구들이 칼같이 하심으로 적군이 할렐루야. 내가 은혜의 복음에 나팔을 부을 때에 원수막이 지들끼 싸우다 도망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늘 내 입술에 부정적이니까 마귀 새끼가 여기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저는 아 이거 설교 이 설교는 다음 달에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마태복음 4장 예수님 40일 기도한 얘기야. 자 우리 마귀 시험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당해요? 수없이 당해요? 그럼 당한다는 게 마귀가 내 속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없어요? 없다고? 아니야. 당했다는 건 이미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자 잠깐만 여기 잠깐만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므로 산에 가서 금식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나타나. 성령님이 예수님 이끌고 어디로 갔어? 어디인데 갔어요? 아니 시험 받는 누가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마귀 앞으로 이거. 아니 성령님이 마귀 앞으로 끌고 가면 안 되지. 아이 성령 미쳤어요. 날 마귀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 마귀 앞으로 끌고 갔어. 자, 잘 들어. 예수님은 마귀가 있든 없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는 뭐 우리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마귀에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 새끼가 예수님이 이끌고 여기도 갔다가 근데 예수님이 따라다녀서 안 따라다녔어? 아니 예수 성경 봐요. 따라다녔어요. 성경 꼭대기 데려가니까 가자 가 가보자. 아니 마귀를 쫓아다녀서 어떻게 할래 예수님? 아 예수님 마귀 쫓아가서 어떻게 하자 따라가면. 근데 예수님은 다 따라다녔어. 따라다녔어. 무엇을? 마귀 새끼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 새끼를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따라다니지. 왜 안? 예수님도 따라다니는데 잘 있던 요 사람이 나를 쉬어. 이것도 마귀 역사 떨 때가 있잖아. 같이 사는 부부도 때를 따라 마귀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가 쉽잖아. 늘 내 주변에 모르지만 여기도요. 마귀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껴선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마귀의 직분이 뭡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집사님을 넘어뜨리는 게 그 마귀 직분이야. 그건 그 일을 해야 돼. 마귀가 착한 마음 먹어. 그건 마귀가 아니지. 마귀는 교회 시험들게 하는 게 그게 일이야. 그거 이상하게 마귀를 막으면 안 돼. 그 약에 내비 그게 일이야. 마귀는 마귀를 막으면 돼요 안 돼요? 마귀는 그 일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막아도 마귀는 그 일을 해. 내게 그 얘기야. 내가 막는다고 그러면 마귀 새끼 그 일 안 할 거야. 해.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 속으로 있어도.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유 마귀 역사 따라 기분 나. 이미 기분 나쁜 게 마귀 지금 들어온 거야. 무슨 역사. 지금 네가 역사 떨고 있어. 왜 기분 나빠요 거기서? 그걸 몰라. 봐요.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주님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할 때 금식이 끝났어요. 얼마든지 돌로 떡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이니까 주님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물리쳐요. 두 번째 성전 머리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다칠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주님은 안 넘어가요. 세 번째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서 내게 경배하면 너 다 줄게. 경배할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사탄아 뭐요? 물러가. 한 번도 주님은 마귀랑 같이 근접했지만 마귀가 주님 품에 들어간 적이 없어.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내 삶에 그러한 악한 것들이 없는 것이라 인간 물리쳐야 천사가 나와 동행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냐 그랬어. 마귀 새끼가 뭐 했다는 거야? 들어왔다는 거야. 성경 보세요. 마귀가 들어간 것은 발작했어 안 했어요? 발작했어요. 신기하죠? 마귀는 있어도 예수님 마귀를 받아들였고 다 물리치니까 예수님 발작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이 목사님! 아니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역사가 마귀 역사지 천사 역사는 아니야. 아니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내 입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에 나빠. 나는 이 말로 하나님 영광만 돌리는 말만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마귀 역사가 없어. 나팔이.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 우리는 교회 시험거리가 봐요. 7, 80%가 뭐로 시작됩니까? 말로 시작돼. 말로 시작돼.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전화하든지, 집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집사님 생각은 어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안 들어보세요? 다 들어봤겠지. 아, 집사님 교회 생각을 엄청 하는구나. 아니, 그건 마귀 입술입니다. 진짜 교회가 걱정되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자기 혼자 그런 거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왜 남까지 부해?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 영광 지어줬지 시험 들게끔 만들어 놓은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수막이 무시도록 나팔 수가 되라고 그랬지. 교회를 무너뜨린 데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 만들어준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팔 부를 때 적군 미단이 지들끼리 무너진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목사님, 사모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입술이 할렐루야 하면 된다.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믿습니까? 이래도 살기 힘들어 어려워. 힘든 거랑 어려운 거 똑같은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살기도 쉽잖아.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나팔수 같은 심정으로 말들을 하는 아름다운 입술 되기를 주여 주여.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다 말 때문에 탈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말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할게요. 뭐 방금.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에 음악회를 한국에서 박인수 교수인가 그분하고 이제 우리 동네는 이런 행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소프라 이런 울려서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하루 그분들 2시간 쓰는데 경비가 한 10,000불 이상 들어갔어요. 아니 그래도 와야 되니까 뭐 소프라 하시는 분도 오고 뭐 테너 다 와야 되는 팀이 아니니까 한 10,000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직들하고 회의했어요. 그때 한 분이 딱 있다가 목사님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 근데 갔다가 직분은 말하지 않겠어. 아무개 성도님 뭘 절대 안 돼. 지금 여기서 의논 하자는데 뭘 절대 안 돼. 내가 지금 당회장으로서 내가 지금 내게 권한 준 거 아니잖아. 그럼 내가 권한 하든 안 하든 담임 목사 내가 권한이야. 지금 의논 하자는 건데 뭘 절대 안 돼. 그랬더니 이분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시험 될까 안 될까? 시험 되죠. 자기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교회는 그 이야기를 또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 없어요? 분들 있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절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난 된다는 거야. 왜 제가 사람이 안 돼? 저는 그 음악회를 해서 혹시 이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와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 그게 만불의 문제겠냐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물론 알아요. 이민생활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와이러스 하나 따라도 그 돈 1불도 안 떨어지는데 그게 만불이 적습니까? 내가 언제 적다고 그랬어? 난 적단 말 한 적 없어요. 응? 그 사람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심령도 이해하고 싶어. 그래서 결국 그 행사를 했어요. 만불가량 들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득 차가지고 늦은 시간에 그래서 도시락까지 다 해서 다 가서 잡수라고 최고로 해드려. 얼마나 그래 다 해. 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니까 헌금하는 시간 있잖아요. 헌금을 한 번씩 하나 합시다. 14,000불이 나왔어. 오히려 재정부 돈 남아 버렸어. 나 간증하는 거예요. 최희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침례교육관님 알잖아요. 지금은 좀 그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붕에 잘하시고 말씀 듣고 그분 모시기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개척 딱 해놓고서 옛날 한국에서부터 알려니까 연락이 왔어요. 장 목사님 미국에 있던데 거기서 붕에 한번 하지. 우리 성도고 때 세 가정 있을 때 세 가정. 우리까지 네 가정에. 그러니까 합시다. 그
그래서 미국에 빌려서 보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분 오기 전에 회의를 했어. 그 집사님들 몇 번 앉아서 그때 딱 몇 번이니까 목사님 그분 사례비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분이 이게 지금 1999년도 98년도 97년도 전 얘기예요. 20몇 년 전 얘기야. 강사비 3,000불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 지금도 3,000불 안 드리잖아. 그랬더니 거기 앉아서 은원한 집사님들이 입이 전부 다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랬다가 그분은 한국에서 가격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이 자그만 교회까지 오시기까지는 저는 그 정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00불을 했어. 호텔 잡아야지 뭐야지 돈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몇 명 안 됐지만 그 당시에 재정 받던 집사님이 호주문에서 자기 돈을 이렇게 꺼내면서 목사님 그 돈이 누구 손에서 나옵니까?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합니다. 호주머니에서. 그 말 맞아 틀려요? 안 맞아요. 무슨 얘기 뭐 맞아요? 그게 지 돈이야? 참. 뭘 맞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딱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 그분 나 답답하지. 똑바로 말하면 그게 우리가 보는 우리들인데 또 목사님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 번 제가 연거파했어요.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다 나갔어요. 이제. 근데 부흥회 때 되는데 교회가 쑥대받던 거죠. 그 부흥회 앞에다 두고 그래서 그 강사를요 호텔에다 못 모시고 우리 집에다 모셔서 안방에다가 그리고 부흥회 첫날 하는 거예요. 우리 손도 아무도 안 왔어. 다시 근데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인데 그때만 해도 부흥회가 기하니까 그 옆에 감리교회 다른 교회에서 끼우끼우 돼서 한 열댓 명이 왔어. 그 최신 목사님들하고 더울 사람 없냐고. 내가 볼 땐 더울 사람 없으니까 그냥 하시자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요 그 부흥회 때 헌금 얼마 나온지 아세요? 거의 10,000불 나왔어. 강사비 주고 다 해주고 교회 재정이 남았어요. 정말요? 우리 사무장 권사님이 간증이야. 지금도 살아계셔. 응. 우리 사무장 권사님 간증이야. 응. 왜 이 말하냐면 지금 알다시피 우리 동네가 교회 7동네입니까? 목사님?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 동네는 그렇게 그런 교회 7동네가 아니야. 아니 먼 게 아니라 첫째는 인구가 없어. 아무도 사람 얘기하지만 예? 없어. 예? 먼구 자식구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뭐 멀리 있어도 하나님 못하시겠어? 하려 마음만 저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예? 결국은 내 입술이 문제야. 저는 됩니다. 전 지금도 됩니다지. 안 됩니다. 난 이 말 안 해.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돼. 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앞장서 이 나팔로 자꾸만 이 주님이 좋은 나팔을 왜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고 왜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만드냐 이 말이야.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힘나겠어 안 나겠어요? 힘나죠. 아니 목사님이 힘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내. 하나님께서 힘내. 이 싸움은 나팔의 싸움인데 우리 입술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팔을 막 좋은 나팔을 막 불었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게 최고, 우리 최고 막 이런 나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 최고인 줄 알아. 우리 동네 가면요 전부 다 제가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아. 하도 우리 성도 우리 뭐 잘생겼다고 노래 불러가지고서 예. 그래서 누가 어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래. 이분은 설교들을 안 와. 말대로 잘생겼네요. 말대로 잘생겼다. 아이고 내 속이야.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네? 이랬든 저랬든 입술을 잘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뭘 받아? 축복도 받고 입술 때문에 저주도 받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요놈의 추댕이라. 따라서 주여! 남은 삶을 주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시기 되게 해주세요. 네, 나팔이 돼. 믿습니까? 잘못하면 주댕이지만 잘 성하면 입술이고 나팔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전부 주댕이, 전부 주댕이 막 이러잖아요. 그건 잘못 사용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약간 좋은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말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 또 싸우는데 뭘 가져왔냐면 19절 말씀 시작 읽으세요. 한 번 시작. 잠깐만. 아니 붓을 항아리 무겁게 왜 들고 다녀? 생각해봐요. 그리스도를 붓을 항아리 왜 무겁게 왜 들고 다녀? 여기서 아주 깨트려 버리고 가지. 나가기 전에 뭘 의미할까?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아를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깨트리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목사의 자존심 개나 갖다 줘버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목사가 별거예요? 별거지. 하나님 종이니까. 근데 자존심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의종 만들어놓지를 않았어요. 교회 일꾼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존심, 뭐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깨워지고 아픔을 당.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너 한 번만 숙이면 교회가 편해질 텐데. 믿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새 계속 좀 자주 하는 말이, 우리는 다 뭡니까? 다 죄인이야, 죄인. 의인 있습니까? 의인 없어요. 없다고, 의인 없다고요. 다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의인으로 칭해줬어요. 그냥 우리가 나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일까? 여러분 죄인이시죠?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죄인이야. 다 죄인인데 자존심 때문에 회개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 옮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 그걸 깨트려버리는데 그걸 못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기웃기웃 거리는 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우리 교회 그런 분 계셔요. 우리 구성업 권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이 고백한 거야. 목사님, 목사님이 17번째 목사님. 난 그래서 그 앞에 16분이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 나도 머지않아 죽게 생겼는데. 아, 왜? 17번째니까. 이분이 나를 만날 때 어느 교회 나갔냐? 거기서 워싱턴의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교회 나갔어요. 애들 데리고 주일날이면. 그래서.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17번째라는 거. 왜? 여기 가니까 이게 마음이 안 들어. 저기가 목사님은 마음이 드는데 거기 있는 거 권사가 재수없게 생겼고, 아이고 장로라는 사람이 그냥 자리만 지키고 하늘 듣고 그냥 소리나 벅벅 찌르고 이게 다 가서 보니까 여기가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우리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응?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아니걸랑 자기도. 자기도 아니걸랑. 예? 저는 사랑의 귀한 주의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하나님 아시면 된다. 그 된다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를 깨트려야 돼. 믿습니까? 절대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 삼박대는 그 값비싼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 집안에 향기가 날 수가 없어. 누군가가 깨트렸기 때문에 온 집안에 향기가 나듯이 집사님이 자존심을 깨뜨릴 때 교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믿습니까? 주의 종이 자존심을 깨뜨릴 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믿습니까? 근데 전부 다 때릴 때는 자존심이라고는 두꺼운 갑옷 속에 쌓여가지고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입술로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의 싸움이었고 자기 자신을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20절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실래? 20절 아까 19절 읽었죠? 잠깐만 항아리를 부셨더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사랑하는 기하면 이 싸움은 너는 세상에 뭐여? 너는 세상에 뭐여? 빛으로 살고 계셔요? 불 꺼진 가로등은 아니요? 불 꺼진 마포정점 아니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지혜가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강체가 나고 그 사람의 전도서 8장에 있는 얘기인데 보니까 강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어진대. 뭐가 없어져? 그 다른 말로 묶여. 도끼. 아니 믿음의 사람이 그게 독한지. 같이 얼굴을 대볼 수가 없어. 도끼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도끼 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얼굴에 광채와 은혜가 있어야지. 믿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제가 존경하죠. 우리 교회 권사님도 자꾸만 눈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아니 눈 좀 내리세요. 그 눈을 내린다고 내려질 것 같아? 심기가 불편하면 눈이 올라가. 심기가 은혜로면 그 눈이 내려와.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이들 싸움이 이것은 너의 착한 행실, 믿음의 사람의 행실로 이기는 거야. 세상에 우리 무엇으로 이겼어요? 돈으로? 지식으로? 학위로? 아니. 세상에선 그런 걸로 싸울려니 모르지만 영적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요. 보세요. 이건 싸울 무기가 전혀 세상적인 싸울 무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 입술로 싸우시기 바라고. 믿습니까? 늘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자존심을 다 깨트려버리고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하고 늘 주 앞에 나를 돌아보고. 믿습니까? 돌아보고 내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너에게 유쾌한 날이 찾아오리라.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니까. 그래 네가 회개 죄사함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유쾌한 날이 찾아오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뭐 해야 돼? 유쾌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도 내가 이 노래 불러서 문 앞에서 대판 싸우고 하다도 성전만 들으면 웃으면 들어와.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세상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꼭 하시기 바라고 주 앞에 자존심은 아무 소용없는 오히려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으로 남기 때문에 늘 나를 부르면서 나를 깨뜨리고 이런 것도 깨뜨려 저런 것도 깨뜨리고 그리고 늘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를 빼 내가 양지교회 권사인데 내 모습이 세상 앞에 빛으로 나타나지 어둠으로 나타나서는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믿습니까? 어디 가서도 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무엇이라? 빛이라.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은 나의 자존심을 깨트려야 들어가는 것이 주 안입니다. 나를 깨트리지 못하면 주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귀한 식구들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